안녕하세요, 상은모입니다. 자, 오늘은 국물 떡볶이 한번 만들어 봐 드릴게요. 간은 작은 떡볶이거든요. 매콤한 국물 떡볶이인데요, 하면서 애기들도 먹을 수 있게 제가 조금 덜어내는 걸 보여 드릴게요. 대파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거든요. 작은 간하고요, 얇은 어묵 2장, 이렇게 해서 국물 떡볶이 하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떡볶이 국물에는 육수를 내는데요, 저는 다시마 육수를 낼 겁니다. 다시마 육수는 멸치는 조금 들어가고 다시마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마를 손바닥만한 거를요, 저는 2개 정도, 지금 물은 거의 1리터거든요. 그 대신 멸치는 바삭 말렸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 좀 돌렸거나 하는 거를, 이렇게 하면 한 15마리 정도 됩니다. 이렇게 넣고 조금 진하게 우려낼 겁니다. 다시마 육수는 이렇게 끓여서 내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 찬물에 우려내실 경우에는 하루를 그냥 담가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러나거든요. 급할 때는 바로 끓이시면 돼요. 이렇게 끓이실 때요, 이렇게 진간장을 이렇게 넣어서 어묵탕 끓일 때나 이렇게 멸치 육수 낼 때 진간장 냄새가 또 멸치의 비린맛 같은 것도 좀 잡아주거든요. 자, 이제 다시마가 끓는데요, 다시마 건지지 않고 그냥 이대로 놔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6분 정도 끓인 다음에 건져낼 거예요. 다시마 끓이면 쓴맛 날까봐 많이들 건져내시고 걱정하시는데요, 이 정도 끓여갖고는 쓴맛 안 나고 괜찮더라고요. 맛이 오히려 더 진하고 맛있는 다시마 육수가 나옵니다. 불을 좀 낮췄고 전체를 우려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맛있는 국물 떡볶이가 됩니다. 6분 끓어서요, 건져낼게요. 불 끄겠습니다. 이거 멸치는 버리시고요, 건져낸 다음에 다시마 이거 버리기 아까우시죠? 그러면 이거 양념 간장으로 쌈을 한번 사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내신 다음에는 어묵을 넣고요, 이렇게 어묵이랑 대파를 넣고 떡볶이 넣을게요. 떡볶이는 400g짜리 한 봉지거든요. 국물은 거의 1리터에 가까운 양입니다. 어묵이 익어서 이제 육수도 좀 흘러나왔거든요. 간장 2스푼 넣었지만 한 스푼 더 넣을게요. 설탕을 조금 넣어주는데요, 한 스푼 넣고요. 집에 아기들 있거나 어린아이들 매운 거 못 드시는 분 있으시면 지금 여기서 이 상태에서 아기 거는 덜어놔야 돼요. 간도 간간하고 또 단맛도 많이 없고 어린아이들이 먹기 딱 좋은 상태거든요. 아기 거는 지금 떠놓으셔야 돼요, 이때. 그리고 이제 설탕을 더 넣어야 돼요. 설탕 한 스푼 더 넣고요, 고추장을 이만큼만 조금만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말 매운 거 못 드시는 어른이나 유치원생 있죠, 초등학생이나 그 다음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그건 통과하고요, 우리 이제 매운 거 해볼까요? 그러면 고추장을 2스푼 넣어요. 고운 고춧가루 있으신 분은, 고추장용 고춧가루 있으신 분은 그걸로 쓰셔도 돼요. 고추장 싫어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이게 좀 덜 맵거든요, 고추장 가지고는. 근데 이 마지막으로 매운맛은 청양 고춧가루 있으시면 쓰셔도 맵고 하지만 확실한 매운맛이 있습니다. 바로 후춧가루거든요. 후춧가루 약간만 쓰면은 은근히 매워집니다. 여기다가 마늘을 조금만 반만 써줄게요. 제가 떡볶이 할 때는 마늘 안 쓸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거는 국물을 이렇게 조금 찌개처럼 떠 드시려면 마늘 맛 나는 것도 괜찮거든요. 불 끄겠습니다. 한번 이제 담아 볼게요. 자, 이렇게 국물 떡볶이 어른용, 어린이용 완성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